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에서 양종훈 교수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우리 스태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고 또 행복했고 또 섭섭했고 아쉬운 끝나는 것이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 혼란 속에 같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했다는 게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종훈의 오피스텔 장면들. 일단 종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절대 표출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제 혼자 오피스텔에 홀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집요함이라든가 아주 그런 지독함, 얘가 외골수로 혼자 살아왔던 그런 이 양종훈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피스텔에 홀로 있을 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대사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관객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법정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씬들이 굉장히 좀 저를 괴롭혔던 그런 씬들 중에 하나였고 또 신경을 많이 썼던 씬들이었는데 그것도 잘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예, 뭐 하는 동안은 좀 괴롭고 힘들었지만 또 지금 뭐 또 너 한 번 더 하라 그러면은 그만큼 또 잘할 자신도 없는데 후회는 또 항상 남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음 연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바람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잘 나왔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로스쿨 드라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드라마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로스쿨에서 민법 교수 역할을 맡은 김은숙 역할의 이정은입니다. 정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사전 제작으로 만드는 드라마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들 열심히 해줘서 좀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신인데요. 과거 법정에서 제가 판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이만호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 판결을 내릴 때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에 관한 드라마를 처음 해보는데요. 어렵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법이라는 어떤 학문이 굉장히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로스쿨 본방사수 해주세요. 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대박나자. 잘 살게요. 갈게요. 하나 둘. 아, 귀엽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민수 교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잠시만요. 밑에서 우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쪽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촬영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로스쿨에서 서지호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스쿨에서 민복기 역을 맡은 이강지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첫 드라마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긴장이 점점 풀려가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형 누나들을 대할 때 처음엔 되게 깍듯하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좀 편하게 진짜 막 하더라고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첫 수업 때
아 정말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일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눈물도 훔쳤던 날이기도 하고요. 강준, 빨리 하자고. 재미없게 말한다. 아니 원래 사람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재밌게 합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공간, 그 사람들의 눈빛들, 감독님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속에서 이렇게 막 메아리가 칩니다. 그 공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빛. 아 넌 톤이 재미없다. 제? 그 눈빛. 그래 그래. 그리고 사과를 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 직장 잃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집 가서 가족분들한테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오케이. 예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로스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게 법 뭐 관련 이제 드라마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진짜 초반에만 딱 보시면은요 그 이야기 속으로 엄청 막 빨려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도 대본 읽을 때 한부 한부 보면은 되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대본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재밌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드라마여서 이게 용어 같은 게 또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또 그 안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려워하시면서 같이 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나가. 저희 로스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로스쿨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 서지호 이강 민복기 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예슬양이죠 고윤정씨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에서 대기 중인데 저희가 깜짝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하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자 뒤에 보시면 저희 전예슬양이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있답니다. 여보세요? 아 예슬 씨. 네. 저 인터뷰 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저희 로스쿨에서 나왔는데요. 아 역시 야 마침 또 대본을 다르네요. 역시 대본을 읽고 있어서 역시 아 어머 아, 대본 보고 계셨구나. 네 아직 네. 지금 네 로스쿨에서 인터뷰 나왔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신박한 질문 부탁드릴게요. 뭐 스위트홈이 낫냐 여기가 낫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이태원 클래스를 역질문 하는 건가요? 자 이진욱 김범 하나 둘 셋 이런 거 네, 오 이거 좋다 음범 음범 나왔습니다. 음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아 안녕하세요 전예슬 역할을 맡은 고윤정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현장이었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스쿨 촬영하면서 네. 본인의 기억에 남았던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예슬이의 국참 씬이 가장 기억에 남죠. 그때 영창군이 이제 침대를 타고 멋있게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있기가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억에 남네요. 착잡하게 보일 수 있는 표정으로 감춘 웃김이었어요. 배우들 분들과의 이제 호흡. 저기 뒤에 계신 현우 선배님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승재 역의 현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뭐 어떻게 합류하실래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아 예예. 예. 제가 찍을게요.
아 너무 좋았죠. 너무 다 같은 또래고 키도 비슷하고. 난 아니네. 성격도 비슷하고. 응, 성격도 비슷하고. 진짜 대학교 동기들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항상 건강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인터뷰 이제 현우 형을 이제 만나보러 갈 건데요. 바로 옆에 있지만 순간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형 옆에 계셨네요. 지금 어떻게 인터뷰 괜찮으신가요? 아니 저 준비 좀 하고. 그쵸 그쵸.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하죠. 네? 그래야죠. 빨리 해보고 텁시다.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좋은 배우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과의 호흡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배우와의 호흡이 좋으셨는지 한 사람 꼽자면? 저는 거의 대부분 은숙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나마 준이? 준이 형이랑 아무래도 또 아픔이 오고 갔었죠. 맞아요. 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준이 얘기가 제일 좋지 않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히 찍은 작품인데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전예슬 양과 이제 승재 형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수경 씨입니다. 네, 바로 솔비, 강솔비 역할을 맡은 이수경 씨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경 씨. 대본 보고 계셨어요? 아, 네, 수경 씨 대본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저희 인터뷰하러 왔는데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희 로스쿨 이제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촬영 인터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에서 강솔비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좀 실감이 안 나고요. 아직도 많은 대사가 남아있어가지고요. 지금 대사연으로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에피소드가 있으면 짧게 한번. 에피소드요? 네. 저희 뭐 매일 나날들이 항상 재밌었고, 그쵸? 그쵸? 너무 즐거운 촬영장이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매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저희 첫 모의법정신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죠. 첫 왜냐면 모의법정 준비를 너무 많이 다가 했었기 때문에 그 씬이 기억에 남고 제일 기억나는 대사가 적당 개나 주라고 해. 이 대사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차가운 솔비의 모습을 봤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배우들하고는 사이가 어땠어요? 단수가 굉장히 기네요. 기네요 생각보다. 사실 오랜 기간 만난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뭐 팀워크는 완벽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쿨 동기들 중에 네. 제일 호흡이 잘 맞았다. 제일 호흡이 잘 맞았다?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일 안 맞았다. 제일 안 맞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정말 저희 사이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촬영장이었고 또 좋은 작품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솔비 빙의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네 끝까지 인터뷰한테는 네 완벽한 모습 보여주신 수경 씨였습니다. 아 그 공식 질문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받았던 질문 한 번만 가죠. 자 이진우 김밥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진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지? 이구동성. 이구동. 아 이구동성이면 혼자인데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 야. 저기요. 잠시만요. 감자튀김이요? 먹고 싶어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양자택일. 네. 자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 엄태구 김밤 하나, 둘, 셋. 김밤. 박정민 이다윗 하나, 둘, 셋. 이다윗. 네, 그러면 또 윤정양과 함께 다음 인터뷰할 사람들을 이따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인터뷰를 하러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이제 예범이 형이 계신 곳입니다. 자, 조예범님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고 계실지? 무무무! 아, 의상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로스쿨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조예범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아,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즐거웠고요.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아주 깔끔하게 네 멘트가 예 준비하셨어요? 아유 준비라뇨. 전 여기 오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요? 조차도 못했어요. 야 그러신 것처럼 넥타이를 네. 고쳐놓고 계시는. 아이고 그러면 타고나셨다 정말. 아, 네. 타고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가장 최근에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저 아지트에서 같이 셋이 모여가지고 노트북 앞에 있었어요. 아 참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어젯밤에 매운 치킨을 먹었고 엊그저께 마라 샹궈를 먹고 서로 이제 뱃속에서 범고래가 뜨고 있을 때 나 매운 줄 몰랐어. 우리 정인이 매운 줄 나 부족해 매운 거. 애를 먹었었어요. 그치,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일일이 설명하면 뭐 한 4박 5일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짧게 간단하게 이 로스쿨 동기들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아 너무 좋았죠. 되게 많은 모습들을 봤어요. 사악한 모습, 간악한 모습, 아주 형들 누나들 배려 안 하는 그런. 참된 막내의 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날이 갈수록 막내가 기어 올라서 그렇죠. 저 맞아요? 저 네, 맞죠. 아 저요? 저 본인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로스쿨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로스쿨 끝났지만 우리 복귀 지호 저 예범이 그리고 저기 예슬이 저기 솔비 저기 준이요 영창이요 어이구 강솔 에이 다들 너무 열심히 승재요 깜빡할 뻔했네. 또 우리 이제 로스쿨 우리 멤버들 다들 너무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이 마음속에 로스쿨.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너무 언제나 마음속에 로스쿨. 네 감사합니다. 로스쿨 파이팅. 근데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한번 싸워볼까요? 어떠? 로스쿨.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로 자 갈게요. 로스쿨 파이팅. 오늘 인터뷰에 볼 인터뷰는 바로 한준이 형의 김범님입니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인터뷰 중이거든요. 킹범이라는 킹범 네 안녕하세요. 로스쿨에서 한준인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 네. 네 마지막 촬영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너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했어요. 했어. 너무 너무 어색한데? 세상 어색하죠.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톤인데? 네.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범현 머리 보고 가실게요. 머리 보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머리 보고 가실게요. 자. 나요? 네네네. 네, 가실게요. 같이 겨울을 보내면서 굉장히 따뜻했고
또 같이 찍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같이 찍는 배우 학생들 분들, 또 선배분들, 또 스태프분들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들께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촬영하면서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촬영이기까지 준이 형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너 되게 잘한다 장면이나 어떤 뭐 상황, 에피소드 있다면 간단하게 하나만.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강의실 씬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씬 때 저희가 새벽부터 아침에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리허설을 해가지고 아마 아침 9시 슛 시작이었는데 7시쯤 왔나요 저희? 그때부터 양종훈 교수님까지 다 오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뭔가 시작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씬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김범 형님이 느끼는 이제 우리 로스쿨 동기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래 그리고 친구들과 촬영을 해서 되게 재미있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호흡은 뭐 구멍 하나 없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동기들 중 베스트 파트너 하나, 둘, 셋. 전 지호죠. 네. 저희 방을 같이 쓰는 저희 룸메이트. 저희가 되게 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로스쿨의 라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봐주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스쿨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당연히 저희에게 응원과 힘을 보내주셨을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로스쿨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강의실이죠. 네, 저희가 수업을 들었던 헌법 수업, 민법 수업, 형법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 우리 로스쿨의 귀염둥이. 죄송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강솔 A 류혜영 배우님의 인터뷰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배우님 계십니다. 저기요, 배우님. 지금 인터뷰 진행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촬영이 지금 크랭크업을 해가지고 지금 배우님께서 지금 감정을 지금 수술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인터뷰 진행 괜찮아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주시죠. 그동안 강솔 A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웃고 떠들어 주신 동료 배우분들에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로스쿨 촬영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헤어질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네. 근데 뭐 한간에는 이제 촬영 끝나고 저희들 한 명씩 다 있겠다라고 했었던 소문이 돌긴 했는데, 아 그거는 그렇죠. 그래야죠. 다음 작품을 위해서. 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친구일 수 있는 마지막 날 보고 싶을 거야 얘들아.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뭐 수도 없이 맞죠. 시간 되세요? 한 2박 3일 걸릴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끊어보세요. 짧게요? 네. 알지? 네, 네, 저희는 다 압니다. 네, 저희는 다 지금 류혜영 배우님의 마음을 전달받았고, 로스쿨에서 유일하게 이제 1인 2역을 맡으셨어요. 강솔과 강단, 그렇죠? 아,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솔 A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강단 버전으로 인사 한번. 자, 먼저 강솔. 그동안 로스쿨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쭉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강단.
강솔 A 강단 역을 맡은 류혜영입니다.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로스쿨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